화계장터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접경에 위치하여 하동, 구례, 쌍계사 세 갈래의 길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날이 아니더라도 온갖 장사치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떠돌이 인생들이 서쳐가는 인생의 정류장인 이곳에 옥한의 주막이 있습니다. 어머니 때부터 시작하여 대를 이어 장사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옥한은 이곳에서 태어났고 여기서 장사를 하며 다시 승기를 낳았습니다. 화계장터에 자리를 잡아서인지 옥하의 어머니는 꼭 36대 전에 하룻밤 놀다 간 젊은 남사당표의 진양조 가락에 반하여 옥하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옥하는 구름같이 떠돌아다니는 중과 인연을 맺어 승기를 낳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와 옥하는 승기의 당사주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시천역, 즉 역마살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중지를 시켜서라도 살을 때우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여름 석양이 질 무렵 늙은 최장수가 개은이라는 딸 하나를 데리고 주막에 나타났습니다. 평생 객지로 떠돌아다니는 늙은 최장수는 어린 딸과 정착하려 했으나 입에 풀칠하기 어려워 다시 길을 나섰다고 했습니다. 24살 때 정촌님께 꼭 36대 전 것이오. 바로 이 장터에서 하룻밤 논 일이 있었지라오. 최장수는 신세 안탄을 하다 문득 오래전 이곳에서 머물렀던 하룻밤이 생각났습니다. 옥화는 내심 개연이를 반겼습니다. 10살 때부터 절에서 중지를 시킨 성기를 붙잡아 둘 수 있다는 기대가 싹튼 것일까요? 성기가 3살이 되던 해 할머니와 엄마인 옥화는 명도에게서 그의 사주에 역마살이 들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명도란 다른 여자에게 신이 내려서 길흉 화복을 말하고 온갖 것을 잘 알아맞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명도의 말을 듣고 무척 낙담한 두 사람은 어떡하건 성기의 역마살을 누르려고 했고 반면 그는 늘 어디론가 훨훨 가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오빠, 날 명경 하나만 사주시오. 동그란 놈이 꼭 한 개만 있었음 쓰겠는디. 개연이 웃는 낯으로 성기에게 말했습니다. 마침 이튿날이 장날이라 성기는 점심을 가지고 온 그녀에게 미리 사두었던 조그만 명경과 찰떡 하나를 꺼내주었습니다. 그녀는 꽃같은 두 눈에 웃음을 듬뿍 담은 채 몇 번이나 명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옥화의 바람대로 성기와 개연은 썩 어울리는 한 쌍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개연이가 이웃 주막의 논팽이 하나와 참외를 깎아먹는 것을 보고 질투심에 불탄 성기는 그녀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풀이 죽은 개연도 성기의 마음을 잘 알기에 어떠한 원망을 품지 않고 더욱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개연이를 아끼고 둘 사이를 붙여주려던 옥화가 변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였습니다. 어느 날 옥화는 연희 때처럼 개연이의 머리를 빗겨주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찬빛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개연이의 왼쪽 귓바퀴 위에 있는 조그만 사마귀 한 개를 발견한 것입니다. 자신과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사마귀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튿날 옥화는 악양의 점집 명도에게 다녀왔는데 그날 이후로 그와 그녀의 사이를 전과 달리 경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영문을 모른 채 개연과 성기는 옥화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최장수 영감이 와서 개연을 데리고 길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고 애절한 눈빛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개연은 성기를 바라보았지만 성기는 마루 끝에 궁둥이를 짓듯 털썩 앉아버렸습니다. 쇠뭉치로 도련히 머리를 맞은 것처럼 혀가 목구멍으로 밀려 들어가는 것처럼 어지러움과 노여움과 조마로움이 한데 뭉쳐서
거의 전신이 어디로 휩쓸려 가는 듯했습니다. 엉엉하고 울음이 터질 것처럼 가슴이 터질 듯한 아픔이 밀려왔지만 성기는 개연이를 잡지 못했고 그녀는 옥하의 품에 안겨 엉엉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늙은 최장수와 개연이는 떠났습니다. 성기는 개연이가 떠난 후 크게 알아누웠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춘을 단념하라고 했고 절망한 옥하는 이왕 죽고 말 것이면 언니의 마음이라도 알고 가라고 그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최장수가 36대 전에 남사당을 꾸며와 이 화계장터에서 하룻밤을 놀고 갔다는 자기 아버지임에 틀림없다는 것과 개연의 왼쪽 귓바퀴 위의 감장 사마귀로 보아 자기의 동생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옥하는 성기에게 자신의 귓바퀴 뒤의 사마귀를 보여주었습니다. 악양 명도에게서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고 온 것이었습니다. 옥하는 잠깐 말을 거쳤다.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켠 듯한 형형한 광채를 띠고 그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지만 한번 알고 나서야 일륜이 있는디 어쩌겠냐. 그리고 부디 애미 야속타나 생각지 말라고 옥하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옥하는 이 마지막 하직같이 하는 동정 이야기에 의외로 성기는 도로 힘을 얻은 모양이었다. 그 불타는 듯한 형형한 두 눈으로 천장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성기는 무슨 새로운 결심이나 하듯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 어머니, 나 여판 하나만 맞춰줘. 그러니까 옥하가 성기와 결혼시켜서 역마사를 누르려 했던 개연이는 알고 보니 성기의 이모인 셈이었지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외려 성기는 훌훌 털고 일어나기라도 하듯 여판을 맞춰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기는 가벼운 마음으로 개연이가 떠난 구례가 아닌 하동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쩐지 그의 발걸음은 여태까지와는 달리 경쾌하고 가벼웠습니다. 육자배기 가락으로 제법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왼쪽 귓바퀴에 사마귀가 있다는 것만으로 자매임을 암시하는 것은 소설적인 장치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왼손잡이라는 설정으로 혈육임을 보여주고 있죠. 떠돌이 남사당과 하룻밤 인연으로 옥하가 태어났고 다시 떠돌이 중과 옥하 사이에서 성기가 태어났으니 성기의 몸에는 대대로 역마살이 흐를 것입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 할머니와 어머니는 성기가 어릴 때부터 쌍계사 절에 보내다가 개연이 나타나자 결혼으로 정착을 시키라 하였으나 결국 개연이 성기의 이모임이 드러나지요. 그 사실을 알고 외려 성기는 상심했던 마음을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흐르는 피의 줄리대로 길을 떠납니다. 외려 운명에 순응함으로써 스스로 구원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운명을 개척할 것인지 순응할 것인지는 다른 것 같아도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한국적 운명의식을 바탕으로 한 영마는 자신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성기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지닌 삶의 순응, 순리 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화계장터에서 화계는 꽃이 핀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 싹트는 공간일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